세 가지 패기를 모두 사용하는 캐릭터 탑 16. 패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이라고 합니다. 기척, 기압, 위압 등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 인간은 패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끌어내고자 해도 끌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죠. 패기는 견문색, 무장색, 패왕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얼마 없지만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 유스타스 키드. 유스타스 키드는 세 가지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와노쿠니에서 루피가 패왕색을 사용했을 때 카이도가 너도냐라고 하면서 애송이 키드도 패왕색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비브르카드에 따르면 무장색과 견문색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초인계 능력도 사기인데 세 가지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니 더욱더 사기캐가 되는군요. 15. 돈칭자오. 칭자오는 무장색의 위력이 높으며 박치기 대마왕이죠. 원래 칭자오의 머리는 송곳같이 뾰족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송곳이었죠. 할보수구는 대대로 한 점에 엄청난 힘을 집중해야만 깨트릴 수 있는 얼음 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곳처럼 뾰족한 칭자오의 머리와 단단한 무장색이 바로 얼음을 부수는 열쇠였죠. 전성기 시절 가프와 1대1에서 가프의 주먹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가 쏙 들어가서 날아들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었지만 5억의 현상금이 걸린 모구로 콜로세움에서 루피와의 일기투에서 해왕색 충돌이 일어나며 아직도 살아있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4.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 명장면이 있죠. 바로 펑크하자드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을 찾는 신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간지나게 패왕색을 쓰며 위협을 보여주었고 스모커까지 작살나게 만들어 그때 강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도플라밍고는 10살쯤 되었을 때 자신을 고문시키던 시민들을 처음으로 패왕색으로 기절시켜 이미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무장색도 로우의 룬 공격을 막을 만큼 강력하며 자신의 각성 능력과 무장색을 활용해 루피를 몰아세웠죠. 견문색도 능통하여 루피와 싸울 때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웠죠. 13. 보아앤콕. 보아앤콕은 패왕색 패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썬더 소니아의 언급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실 언급만 되었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작중에서 최초로 등장한 여성 패왕색 보유자죠. 보아앤콕은 무장색도 잘 활용하며 정상전쟁에서 루피를 묶어두던 자연계인 스모커를 걷어차고 스모커의 지태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12. 샬록 카타쿠리. 카타쿠리는 견문색이 더욱 특화되어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장색도 강해 루피의 무장색과 카타쿠리의 무장색이 맞붙었을 때 오히려 루피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패왕색 보유자이며 루피와 패왕색 충돌을 보여주어 걸리적거렸던 옆에 있는 샬롯 플랑페와 부하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 조로. 조로는 자신이 처음에 패왕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카이도우와 결전 중 마지막 아수라 기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자 카이도우는 당황하며 너도 패왕색을? 이라며 말을 하자 조로는 그딴 거 모른다며 쓰러졌었습니다. 이때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 카이도우의 3대 간판 킹과 대결을 펼쳤는데 도저히 킹의 방어력이 뚫리지 않고 그때 또 말썽이었던 건 맨말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하자 자신이 패왕색을 두르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에 패왕색을 둘러 킹을 공격해 그 절대적인 방어력을 뚫으며 데미지를 입히는 건 물론 엠마도 진정이 되었죠. 그리고 무장색도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노쿠니에서 엠마를 받았는데 무장색이 강제로 사용되어 컨트롤하기 버거워 보였지만 잘 컨트롤하였고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먹히자 엠마의 무장색을 활용해 카이도우를 배웠습니다. 무장색은 세계 제1위 검사 미오크에게 배운 것으로 미오크는 조로에게 검 이빨 빠지는 건 수치라며 무장색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고 나누 드레스로자에서 대천세계로 큰 피카의 모습을 배웠으며 온몸이 무장색인 피카와 대결에서도 상대방의 무장색보다 강하면 베어진다며 피카를 손쉽게 베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배트맨이 공중에서 화살을 발사해 치루를 죽이려고 시도할 때 그것을 감지해 화살을 막았으며 오로치가 총을 쏴서 어린애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검으로 막았죠. 10. 루피. 루피는 패왕색이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2년 전 레일리에게 수련을 받아 독자들은 루피의 강함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인섬에서 5만 명의 일반 병사들을 패왕색으로 모조리 쓰러뜨렸는데 그때 카타르시스는 정말 대박이었죠. 그 다음 도플라밍고와 카타쿠리와 싸울 때 패왕색 충돌이라는 게 나와 독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에게 리타이어를 계속하면서 깨달아 패왕색 패기도 둘러 공격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죠. 처음에는 조잡한 패일감이었지만 나중에 태양이신 니카로 각성해 카이도우를 농락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도 만만치 않아 루피에게 계속 데미지를 주었죠. 마지막 패왕색과 무장색을 활용한 바지랑건으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렸죠. 그리고 현재 무장색도 거의 최강 수준인데 과거 카타쿠리와 싸울 때는 무장색이 카타쿠리보다 약해 주먹이 맞부딪힐 때마다 루피는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카타쿠리를 이기고 성장했고 와노쿠니에서 효고로에게 무장색 유호를 배웠으며 그때 내부파괴 류호도 터득해 한층 더 강해졌죠. 이것은 싸울 때 닿지 않는 공격과 레일리가 사용했던 해루석 폭발목걸이 해제하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카이도우와 싸울 때 레드록이라는 기술과 내부 파괴 류오를 합쳐 공격해 카이도우에게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며 PTSD가 왔는지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얼마 없다며 샹크스, 로저, 오뎅, 흰수염 사이에 루피를 끼며 인정하였습니다. 루피는 견문색도 극한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견문색이었지만 토트랜드에서 카타쿠리와 싸우면서 조금 앞에 미래를 보는 걸 터득했습니다. 결국 강자와 극한까지 싸워야 패기가 강화되는 건지 카타쿠리에게 얻어터지면서 조금 앞에 미래를 보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루피는 현재 무장색, 견문색, 패왕색 모두 상급 수준입니다. 후 코즈키 오뎅! 오뎅은 류오로 알려진 무장색 패기가 매우 강력한 캐릭터였습니다. 엠마를 받아 팔 전체가 쇠약해진 조로에 비하면 오뎅은 그냥 가볍게 엠마를 사용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도 오뎅은 류오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거대한 산신을 한 번에 갈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의 뇌명팔괴를 맞고 루피는 기절했지만 그 상태에서 패왕색을 사용해 쫄병들을 쓰러뜨린 모습을 본 아시라 동자가 지금 건 오뎅님의 술법이라며 오뎅이 패왕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카이도우의 비늘을 아무도 뚫을 수 없었지만 오뎅이 패왕색과 류오를 활용해 카이도우에게 큰 상처를 입혀 치명상을 입어 거의 비등비등했지만 가짜 모모노스케에 당황한 오뎅은 결국 뇌명팔괴에 맞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를 활용해 뉴게이트의 시련을 넘기기까지 한 시간이 다 지나기 직전 어느 섬에서 토키가 해적단한테 쫓기고 있는 소리를 들어 토키를 도와주러 갔죠. 팔 야마토! 야마토는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패왕색 보유자입니다. 8살 때부터 패왕색을 발현하여 카이도우의 똘마니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 카이도우에게 거의 버림받아 오니가시마에서 거칠게 생활하면서 패기를 습득했습니다. 카이도우의 부하들을 많이 쓰러뜨렸죠. 야마토는 패일감 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카이도우의 뇌명팔괴와 맞붙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극소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패일감을 사용하는 것도 대단한 정도죠.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생고쿠. 생고쿠는 전 해군원수였으며 콩의 뒤를 잇는 최강의 해병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골디로저가 살아있을 시절 가프와 함께 해군에서 주요 인력이었죠. 현재까지 공개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한 유일한 해병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비브르카드에서 생고쿠가 패왕색 보유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무장색, 견문색 그냥 사용하는 최강자입니다. 6. 빅맘. 빅맘은 상디와 푸딩의 결혼식에서 마더 카르멜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으면서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패왕색 패기로 자신에게 다가오던 로켓런처를 부서지게 만들었으며 파티 손님들을 다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오타마를 괴롭히는 페이지원을 공격할 때 패일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패왕색 숙련자인 걸로 드러났죠. 그리고 무장색도 최강인 게 자신의 팔에 무장색을 둘러 루피의 기어포스 콩건을 아주 쉽게 막았습니다. 루피의 콩건은 도플라밍고, 크래커, 카타쿠리도 강력한 패기 사용자였지만 패기 기반의 방어를 뚫을 만큼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황에 걸맞게 견문색도 뛰어납니다. 오 카이도우! 카이도우는 엄청난 패기 마스터입니다. 카이도우와 빅맘과 충돌했을 때 엄청난 패왕색 번개가 나오면서 하늘을 갈라놓았죠.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이감을 자기 기술에 잘 활용해 루피와 싸울 때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로 뇌명팔괴로 루피 조로 로우를 손쉽게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카이도우는 무장색도 최강입니다. 루피와 싸울 때도 류오에 밀리지 않고 루피를 겁나 두들겨 팼죠. 견문색도 카타쿠리처럼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왔죠. 루피와 싸울 때 술에 취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너만 미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견문색을 보여주었죠. 4. 실버즈 레일리. 전 노저 해적단 부선장으로 패기의 숙달은 이미 마친 듯 보입니다. 패왕색은 샤본디제도 경매장에서 사용하며 나타나 거기 있던 해적단들은 모두 뇌절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따라 페이감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행콕이 검은 수염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검은 수염을 도망치게 만든 장본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지금은 검은 수염을 이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색도 이미 내부 파괴 류까지 도달한 상태여서 경매장에서 케이미의 목걸이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닿지 않는 공격도 쉽게 할 수 있죠. 견문색은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범위를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를 수련시킬 때 아무도 없나 섬에서 동물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3. 샹크스. 샹크스도 세 가지 패기 모두 마스터 실력자입니다. 흰수염 배에 오를 때 샹크스의 패기로 선원들을 쓰러뜨리며 배에 조금 금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카이누의 마그마 펀치를 손쉽게 막았는데 이것은 검은색으로 패기를 구분하기 전이었으므로 패기로 보이죠. 필름레드에서 추가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샹크스는 패왕색의 기백을 컨트롤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죠. 견문색의 최상위 경지인 미래의지 역시 무력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21세 당시에는 견문사례라는 이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흰수염. 흰수염은 골디로저가 죽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와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해왕색 패기도 골디로저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정말 막강하다고 보여주었죠. 로저는 라이벌로 흰수염을 뽑을 정도였으니 강한 건 사실입니다.
무장색도 닿지 않는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변문색도 뛰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세가 심해져 점점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정상전쟁에서 쫄다구인 스쿼드에게 공격을 당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전성기 시절만큼은 거의 로저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1. 골디 로저. 로저는 와노쿤이 사무라이에게 호기심이 생겨 한번 카무사리 폐왕색 참격을 날려 오뎅을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오뎅은 이 폐왕색 참격을 맛보고 맛있었는지 뭐지? 라며 다시 로저에게 달려갔는데 하지만 그때 로저는 흰수염과 싸움이 시작되면서 지리는 폐왕색 충돌을 보여주었죠. 이때 로저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알려진 흰수염과 3일 밤낮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해적왕인 만큼 무장색 견문색도 지리는 실력자일 것으로 보이죠. 루피와 카이도우가 싸울 때 능력만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며 로저가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카이도우보다 몇 배나 패기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